예전 포경선의 모항으로 번성했던 엘리자베스 선창은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하고 있다. 호바트는 청록빛 요트의 도시다. 그래서 매년 요트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타스만 다리는 호바트의 명물이다. 그런데 1975년에 파도에 의해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은 후 재건되어 지금의 모습에 이른다. 저녁 무렵 시내 불이 하나 둘 켜지면서 호바트 항구는 색다른 빛깔의 야경을 뽐낸다. 수채화 같은 항구 풍경은 호바트를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다.